네, 세 번째 발표는 고려대 다양성의 현주소라는 토픽입니다. 경영대 김재환 교수님과 우리 연구 교수님으로 계시는 양윤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발표는 김재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KUDI 고려대 다양성의 현주소 발표를 맡은 경영학과 김재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대신문사에서는 오늘 취재기자하고 사진기자만 나온 줄 알았는데 편집국장님까지 와주셔가지고 본 거 보니까 우리 관심사가 정말 큰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 고려대학교가 역사적으로 처음 행한 귀중한 조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KUDI는 KU Diversity Index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양한가,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렇게 생긴 우리가 구성한 이 고려대학교 내에서 우리 구성원들은 그 다양성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조사 결과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양성위원회의 선생님들을 뵙고 다양성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프레임워크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다양성이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가치관이고요. 존중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관이었는데 그것 자체는 크게 낯선 개념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규명하고 앞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저의 질문에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첫째, 개방성, 둘째, 포용성, 셋째, 형평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penness, Inclusion, Equity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방성은 우리 사회가, 우리 구성, 우리 커뮤니티가 외부에 얼마나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매저이고요. 두 번째 있는 포용성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충분히 끌어안고 있는가가 포용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형평성은 equally fair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고요. 사람마다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차이를 기꺼이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차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행되는가가 형평성입니다. 따라서 이 개방성과 포용성과 형평성이 현재 우리 고려대학교 구성원에서 학생 그룹에서는 대학원생들은 그리고 우리 교수들은 직원들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지 알아본 조사입니다. 이 모델의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은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윗단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양성은 드러나는 특징, 즉 학교의 시스템과 저희들의 특징에 의해서 환경적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토양을 바탕으로 해서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은 얼마나 우리 고려대학교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며 형평성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다양성의 실천과 성취가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개인의 발전과 전체 고려대학교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지를 꾸준히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서 트레이스하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올해에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의 직원, 학생, 그 밖에 모든 우리 구성원들을 차례대로 조사를 해서 어떤 특징을 가진 우리가 모여 있는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성별도 가능하겠고요. 출신 모든 것들을 다 담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고려대학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직원, 교수, 대학원생, 우리 학부생들은 이런 다양성들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요약해 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우리 고려대학교의 같은 시점에 외부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 있는 1과 2 순서로 간단한 요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성의 환경입니다. 저희들의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인적 구성원을 봤을 때 여러분의 왼쪽에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에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는 현재 다양성을 위한 환경 기본적인 것들은 만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더 쫓아갈 수 있는 다양성 실천의 기회는 많아 보입니다. 첫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채용이나 입학 공고, 그 외 여성 출산 육아 휴직 제도와 같은 제도 시설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법적인 관계사항이고 그걸 규정하느냐 아니냐 이슈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 기본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생 수와 장애 학생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을 다 비교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비교 대학 수준에서 볼 때 저희가 우수했다고 보이고요. 장애 직원 고용률도 그게 어떤 기준 정도가 좋은 것인지 아직까지는 합의는 못했습니다만 대기업 수준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는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교직원, 교수와 직원의 비율을 볼 때 그 출신을 비본교냐 본교냐라고 보았을 때 아까도 조금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 전임 교수 기준으로 42%가 저희 비고대 출신이시고요. 일반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75%가 그러합니다. 드러나는 환경적 특징으로 본다면은 예, 이 정도면은 우리 다양성 환경은 제공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을 보신다면은 그럼에도요 우리 여성 패컬티들의 육아휴직 그런 제도 이용이나 장애인 멘토링 제도 이용자는 극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비율을 저희들이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한 28%가 소득분위 1, 2분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현재 18%고요. 비교 대학으로 본다면은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23%,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의대 캠퍼스의 경우에 장애 등록 학생은 거의 0%고 장애 교수님도 현재로는 1%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적 특징인데요. 이런 것들을 퀄리테이티브하게 얘기하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런 수치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높이에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지수는 기본적으로 생태학적 지수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는 우리들의 특징을 볼 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균등하고 조화 있게 모여 있느냐라는 걸 다 고려해서 만든 것으로서 원래 존재하는 리트러치의 것을 썼습니다. 0에서 1 사이가 되겠고요. 1이면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0이면 다양성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자, 현재 우리 네 집단을 따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대부분은 0.45, 0.46, 0.45 레벨에 있습니다. 우리 교수의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뉴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덱스 계산으로 나타난 교수의 다양성 지표는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수님들의 성별을 따져본다면요, 여성 교수님은 16%입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 그러면은 남성 교수님과 여성 교수님들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6점 척도로 물어봤었습니다. 우선 두 성의 관계없이요, 이 비율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식에는 온도차가 있는데요. 여성 교수님 경우에 여기 있고 남성 교수님이 이러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 교수님과 남성 교수님을 보았을 때에 학교에 액티브하게 참여하시고 일하시는 기회를 생각해본다면 교무위원의 비율은 여성 교수의 경우에 4.5%입니다. 그리고 보직 교수님 보시는 바와 같이 교무위원부터 시작해서 총장 발령 직무에 들어가는 일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경우에 현재 11%입니다. 지금 보셨던 자연적인 성별의 분포를 생각해 볼 때도 이 비율이 좀 더 일그러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놓고 남성 교수님, 여성 교수님 두 분 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좋은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온도차는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3점, 여성의 경우에 한 1.6 정도 되는 차이가 보이고 있고요. 좀 더 주목해야겠다고 보았던 부분은 마지막 단에 있는 것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고려대학교의 교수사회에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동의 정도에서 나와 있는 점수를 보면은 인식차는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것들보다는 큽니다. 일단은 없다 쪽이고요. 있다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인식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성, 포용성, 형평성이라고 하는 우리 구성원들은 얼마나 이런 걸 체감하고 있는가,
자, 전반적으로 고려대학교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높은 점수면 굉장히 높다고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요. 낮은 점수면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 네 집단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 첫 번째 보시는 거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입니다. 원래 있던 원점수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버스 인덱스처럼 맞추기 위해서 이 지표를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0-14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수도 높다면은 1에 가깝다면은 굉장히 다양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체감하는 게 낮다면은 체감하는 다양성은 낮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현재 우리 고려대학교는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순서로 전반적 다양성 체감도가 순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개방성하고 포용성, 형평성에 있어가지고 우리 고려대학교는 이 네 그룹을 다 통틀어서 어느 정도로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느냐. 개방성, 포용성, 형평성 점수차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체크해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형평성이 그래도 개방성, 포용성 대비 좀 떨어집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과 연결 지어가지고 해석을 한번 간단하게 해본다면요. 일단 우리 고려대학교는 열려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비본교 출신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죠. 높은 퍼센테이지 되도록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들어오신 분들이 아 내가 우리 소속의 일원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나는 어쨌거나 좀 다른 형편이 있는데 그 형편에 맞춰서 학교가 나로 하여금 성취를 할 수 있게 디테일한 배려라든가 인커리지먼트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은 조금 개방한 데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룹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반적인 그 숫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4.24부터 4.20까지는 이 점수가 각 그룹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쪼개보면은요. 크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윗단에 이 아까 보셨던 순서대로를 써보면은요.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그리고 이 컬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옆에 말씀드리는 개방성, 포용성, 형평성인데 제일 위에서 보시면은 컬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창하고요. 학부생의 경우에 맑습니다. 가끔씩 흐리고 굉장히 흐리세요.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맞춘 것이고 뭐 상당히 조금 주관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이 콤마가 되어 있는 자리들이 뭐냐면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은 그 그룹 내에서 개방, 포용, 형평을 보았을 때에 마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마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인 것들만 했습니다. 학부생의 경우에 개방성, 대학원생의 경우에 포용성, 교수의 경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마크로 한 부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마크로 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교수의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원 선생님의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많은 주목을 해야 되겠다고 보았는데요. 일단 나와 있는 이 평균 점수가 원척도 대비 중간값 다 이합니다.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희 구성원의 직원 선생님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본다라든가 그 속을 한번 짚어본다면은 평균적으로 그분들은 개방적이지 못하고요. 포용적이지도 못하고 형평성도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개 중에 특히 포용성을 제외한 개방성과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도표를 그냥 간단한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부생의 경우에 일단 우리 학부생들은 나머지 세 그룹 대비 상당히 건강합니다. 다양하게 모여가지고 개방되어 있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자세를 기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대학원생들은 보시다시피 포용성이 괜찮습니다. 따라서 외부와의 융합과 소통 등의 교류가 더 요구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의 경우에 예, 맞습니다. 학교가 개방적이고 나름 형평성 있게 운영되긴 하는데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소속감의 이슈가 되겠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 소속감이 이 두 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분들을 보자면요. 우리 직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텐션이 필요합니다.
개방성과 형평성, 특히 이 두 가지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조사했던 내용들이나 발표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들만 일단 간추려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프로그램은 이제 대담입니다.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그 다이얼로그를 준비하는 동안 무대를 조금 세팅해야 되니까 잠시 그대로 계시면은 조금의 시간을 주십시오. 무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대담을 해주실 두 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찾아오신 첫째로 한국연구재단의 노정혜 이사장이십니다. 노 이사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위원장을 맡아서 일하시다가 연구재단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현재 홍기선 위원장님과 나눈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양성위원회가 나를 키웠다. 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대담을 해주신 성영신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지금 현재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심리학과에 계셨고요. 역시 퇴임사를 보니까 아주 또 재밌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학교에 오는 것이 일이 아니라 삶이었다. 예.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아마 다양성에 대한 또 다른 많은 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해 주십시오. 예, 노정혜 이사장님과 성영신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그 김지영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다양성위원회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를 만드시고 초대 회장을 위원장을 역임하신 노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대와 고려대의 그 대담을 좀 가실까 합니다. 두 대학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가질까 하고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고요. 선생님 마이크 들어주시죠. 네,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보통은 초빙 연사로 모시고 이렇게 몇 분 동안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달라라고 보통은 그렇게 모시는 게 관례죠, 선생님.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인터뷰처럼 하는 것은 조금 생소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편안하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고 솔직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나눔으로써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그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모셨는데 생소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뭘 물으시든지 그냥 네 답을 드리고 선생님 말씀도 듣고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지금 현직은 선생님께서 유명한 그 생명과학자시고 또 고려대학 서울대학의 다양성위원회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열혈투사로 일을 하셨고 그런데 그만 또 최근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으로서 대한민국의 R&D를 총관장하시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현실에는 맞겠으나 저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싶었던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노정혜 교수님을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괜찮으시죠? 네.
우선은 저희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나름대로의 또 그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제가 만나 뵈면 여쭙고 싶은 것은 서울대에서 다양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되고 그 일을 추진하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네.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있고요. 이제 잠시 휴직하고 지금 연구재단 이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86년부터 제가 교수를 쭉 하고 있었고 또 서울대학교 여교수회가 89년도쯤 만들어져서 올해가 30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그 2015년에 서울대학교의 그 여교수회 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회장을 하면서 전년도에 이제 여교수회에서 뭔가 우리 학교에 양성평등에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 수에 비해서 여교수의 수가 너무 작다.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 연구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한 정책 연구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책 연구에 사실은 책임자가 여기 앉아 계신 홍기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정책 연구에서 제안한 것 중에 이제 저희가 그런 양성평등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어떤 제안을 할 때 뭐를 제안하면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보고서에서도 있었고 또 제가 그때 같은 이제 여교수의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을 때 이 양성평등 문제를 푸는 걸 양성평등 자체로 그 풀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으로 다양성 가치를 학교에 얘기하고 그거를 더 그 높이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꼭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뭐 외국인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그 과소평가되는 집단에 대한 그런 포용성을 늘리는 그런 쪽을 학교에 제안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 여교수회에서 학교에 뭔가 다양성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다양성 기구가 어떤 형태의 기구가 되면 좋겠는가를 이제 그 본부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획처장님 또 그때 총장님도 이제 흔쾌히 그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학교에 이제 총장님 직속에 자문기구 형태로 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과 또 외부 위원들과 또 그 보직 교수들, 처장님들이 다 들어오셔야 그게 이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장님들도 다 참여하는 그런 자문기구를 만들자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자문기구라는 기구가 다양성위원회가 처음으로 생긴 계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처음에는 성별의 문제, 네. 교수 사회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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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네. 확장되어서 네. 뭐 인종관, 뭐 종교관 네. 또는 네. 가치관, 신념 네. 그 모든 소득 수준 등등의 네. 인간의 다양한 차이점을 네. 서로 존중하자는 쪽으로 네. 확산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듣고 보니까 고려대학교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민영 선생 그죠? 정말 이거는 네, 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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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에 예. 제가 여교수의 회장을 하면서 네. 여교수의 양적, 질적, 네. 실태 파악을 해보니 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너무나 큰 격차가 있어서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여교수의 그 우선 포션을 늘리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그다음에 여학생들의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인지 포럼이라는 모임을 인포멀하게 만들어서 공부를 같이 교수 한 10여 명이 하다가 아 이게 성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이 처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외연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도 아 이거는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됐으니까 계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똑같은 거였기 때문에 계적이 똑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보다 먼저 만드셨으니까 네.
그 후에 뭐 좀 달라졌나요, 서울대는? 네. 저희도 희망을 좀 갖고 싶어서요. 네. 그 여교수 임용 문제는 참 천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분명히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고무적인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양성위원회가 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매년 다양성 보고서를 그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의 여러 측면에서 어느 만큼 다양한가에 대한 통계 수치와 정확한 그 보고를 매년 하고 있는데 첫해, 둘째, 이번에 이제 올해로 세 번째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교수님들이 아, 맞아. 조금 우리가 좀 심했어. 통계 수치를 보니까 좀 그렇네. 라는 말씀들을 점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일종의 트리거가 돼서 예를 들어서 뭐 공과대학의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거의 70분 가까이 되시거든요. 굉장히 거대 학부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여자 교수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우리 학교 얘기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저기 서울대학교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과대학 학장님과 학장님이 굉장히 이제 이 다양성 보고서가 나오면서 프레셔를 많이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공학부 학부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일단 부족한 여자 선생님을 먼저 모실 수 있는 분야에서 네. 해서 이제 그게 드디어 성공해서 올해부터 여자 선생님 두 분이 이제 그 임용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저희가 통계로 그런 그 학과의 다양성 임용이라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학과별로. 네, 학과별로. 그래서 네. 여성 교수, 그다음에 타과 교수, 그다음에 외국인 교수. 그래서 여성이거나 타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외국인이거나 하여튼 그런 분들을 이제 다양성 임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본과 출신 남성 교수거나 또는 여성 교수, 뭐 간호학과나 뭐 생활과학대학은 이제 여성 교수니까 그래서 본과 출신의 그 메이저 성별인 분들 대비 이거를 이제 임용 다양성 임용 지수를 만들어서 모든 학과와 의과대학의 교실별까지 그걸 다 그 보고서에 실었거든요. 그걸 대자보에 붙이셨나요? 아니요, 보고서를 해서 모든 교수님께 다 돌렸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네.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 모든 네, 교수님께 네. 그거를 매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어떠세요, 그거가 보시고 저기 그 저한테는 다 괜찮다고는 얘기하시는데요. 네. 물론 침묵하시는 많은 다수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어떤 압력이 되고 해서 네, 우리 네. 그 다양성 임용 지수가 낮은 그 학과에서는 아, 우린 좀 더 여성 교수 더 뽑아야겠다. 이런 어떤 그 프레셔들을 느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면에서 분명히 변화는 있다고 네.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아, 저희도 그럼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까 하고요. 네. 예. 보니까 고려대학하고 서울대학하고 여성 교수 퍼센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낮습니다. 저희가 16% 아닌가요? 예, 16이에요. 네, 저희도 네. 16%예요. 아, 국립대학교 이제... 국립대학교 전체 평균이 약 16%고요. 네. 네. 고려대학도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교까지 다 하면은 그 국사립 다 하면은 전국의 그 여교수 평균은 25%쯤 되죠. 26%, 네. 25%쯤 네. 됩니다. 예. 그래서 국립대학이랑 그 메이저 사립대학들의 지금 비율이 전체 그 대학의 평균보다 네. 훨씬 낮고요. 네. 물론 여학생 비율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죠. 예. 예. 선생님, 그 우선 그럼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고려대학교에도 앞으로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셔서 네. 예, 그 저희는 해서 모든 교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중앙 강장에 그냥 커다란 대자보를 하나 붙이도록 하고 네. 여교수 비율이 혹은 다양성 지수가 네. 턱없이 낮은 네. 학과에 대해서는 뭐 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고려대학이 학풍이 많이 안 바뀌었나요? 예전에 막걸리 학풍에서 지금은 와인 학풍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아, 현대화됐으면 학풍이 바뀐 게 아니고요. 네. 주종만 바뀌었습니다. 네. 네. 와인에 치즈를 즐깁니다. 요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런 다양성 지수도 개발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면 목표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학생 교육, 학생의 가치관 교육. 두 번째는 연구, 연구와 역량 강화. 네. 그건 교수님과 특히 대학원생들. 그래서 이 주제로 조금 얘기를 바꿔볼까 하는데 이렇게 어떤 학생이 제가 늘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만약 복도에서 만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게 제 요새 숙제인데 선생님께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볼게요. 교수님, 왜 저희가 다양성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그게 제 삶과 제 앞으로의 커리어 디벨롭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이 적어도 학부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 단일한 문화에서 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학에 들어오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그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거기서 공감하고 하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그 같이 뭔가 일을 같이 만들어내는 협업하는 그런 능력, 네. 그거는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실력이고요. 예. 그래서 예. 다양성이라는 거는 무슨 그 더 그 안 좋은 상대를 뭐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곧 실력이다.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실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뭐 네. 뭘 하더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네. 사실은 노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반부에서 그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혹은 학생회 활동을 하거나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임은 다 다양한 학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지 원래 고등학교 동창 이런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활동을 한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인식이 많이 돼 있다라는 네. 자료를 저희가 이번에 얻었어요. 네, 네. 학생들로부터.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그 세션에서 나왔던 질문이 이것도 사실은 그 질문자의 의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교수의 또 의문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자꾸 끼리끼리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놀아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막상 당사자한테는 코스트가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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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자산이다. 너의 힘이다. 너의 실력이다. 네. 말은 그럴듯한데 일단 당장 그래도 편한 건 친구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교육에서 극복해야 될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구나 지금 뭐 SNS 시대에 그 마음에 맞는 그 끼리끼리 모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잘 쉽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코스트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그런 능력, 네. 이 다른 사람의 차이를 보면서 그거랑 자기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더 큰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 네. 사실은 그거가 이 사회가 더 필요로 하는 능력이고 네. 앞으로 끼리끼리만 모이면 끼리끼리 같은 생각만 하고 반복된 어떤 그 처리를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AI가 다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야말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그 네. 네. 인간의 그 어떤 모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학교에서 그런 교과목이든지 아니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서울대학에서 하고 싶었는데 아직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다양성의 가치를 그 드러내는 교과목들을 네. 여러 그 이
저 이 부분에서 조금 개발해서 네. 그거를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게 교과목을 개발하는 거를 사실은 네. 하고 싶어서 노력은 해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교수님들이 본인들 가르치는 교과목 외에 다른 교과목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맞아요. 그런 네. 교과목을 개발을 조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 고려대학부터 먼저 해주실 수 있으면 네. 정말로 네, 좋은 그 꼭 필요한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저한테 숙제 주신 거죠, 저희한테. 네. 이거 대답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빨리 저기 네. 잘 발전하실 네. 것 같아서. 네,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더 빨리는 절대로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출범할 때부터 제일 목표를 학생 교육.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뭘 교육을 받아야 돼? 이렇게 괴로운 느낌의 표현이어서 저는 교육이라는 말보다 왜 그들이 학습해야 되는가, 왜 내 스스로 그걸 학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기를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뭐 제 생각에는 한 60, 70, 80% 정도는 개발이 돼 있고 올 겨울방학에는 그거를 좀 샘플로 한번 소규모로 돌려보려고 계획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되면 내년,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뭐 늦어도 내후년 전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정규 과목으로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네. 그거를 네.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과목은 이론을 가르치거나 네. 뭐 주입식 강연이 아니고 네. 네. 정말 체험 위주의 네. 실습 자기 네. 주변에서 그런 과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사실은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학에서 그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제 만우절날 그 네. 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깜짝 그 옷을 입고 뭐 네, 이러긴 네. 하는데 이제 과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고등학교 이 후드를 이제 자켓을 다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본인들은 뭐 전혀 뭐 누굴 헤아리려는 그것도 없고 재미있으라고 한 거였는데 이제 저희가 볼 때 학교 안에 이게 입시 전형이 뭘로 들어왔느냐에 대한 걸로 은연 중에 학생들끼리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 벽을 나누는 이런 거가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감지를 하고 이거는 네. 참 그 좋지 않다. 네. 뭐 지역 균형으로 들어왔냐, 뭐 수시로 들어왔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그 따지면서 이거를 그 분류하는 이거가 네. 이제 그런 데서 전혀 생각 없이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저런 것도 그 어떤 감수성, 네. 다양성 네. 감수성 네.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알려주고. 네.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싶었거든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학습을 통해서 되는 일일 네,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육적으로.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결국은 그게 실력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실력이냐면 이 시대에 가장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창의성 실력의 기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학생들이 실감만 하고 그 말 선생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다양성 가치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그렇죠.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 이제 반신반의할 게 많기 때문에 저희 교수들이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 네, 더 공을 많이 이제 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창의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결국 선생님이 이제 자연과학 하시지만은 네. 연구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창의성은 미래 세대의 학생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면 연구력은 우리 교수님들과 또 대학원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란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요새 융합 연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융합을 연구의 다양성의 가치가 왜 중요한가 이것이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에게도 설득이 되어야만 그렇죠. 다양성 교육을 하실 분이 따로 강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수가 더 조금 조금씩 해야 되는 이 실정에서는 중요한데 선생님이 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양성의 가치를 가진 교수는 연구력도 뛰어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학문에서 이제 각각 그 이미 그 정해진 학문 분야를 쭉 파면서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학문 분야에서 어떤 공통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그런 연구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네. 새로운 걸 네.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 보면은 그 다른 전공 분들하고 쉽게 말을 트고 거기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그룹을 쉽게 만들어 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너무 드러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체험담이신 거죠? 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네. 얘기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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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경우도 이 연구하다가 이제 뭔가 부딪히면은 네. 그걸 혼자서 끙끙끙끙 풀어내려고 하는 경우는 참 진도가 느리고요. 네. 막 여기저기 막 헤집고 다니면서 물어보는 학생들은 네. 그거를 금방 풀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자기랑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이 벽을 낮춰서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연구에서 제가 볼 때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한 네. 뭐 이 그 지식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네. 위키피디아도 찾으면 다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사람 사이의 연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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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소통을 잘하고 남에 대한 포용력과 이해력이 높은 교수님이 연구력이 높아지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김 박사 내세서 이 오각형이 넓어지는 네. 분일 수도 있습니다. 김지영 교수님 연구력이 왜 좋으신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사실 이제 저도 뭐 자연계 있는 선생님하고 그 협업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네. 그게 서로 뭐냐면, 완전 언어 사는 세상이 다르죠. 다르고 네. 내가 지금 외계인하고 연구를 하는 맞습니다. 건가 같은 네. 대학 교수하고 연구를 하는 거가 그래서 우선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라는 질문을 미팅할 때마다 한 10번은 네, 네. 해야 될 정도로 우선 네. 어휘가 다르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게 어떻게 극복돼야 되는 거죠? 자꾸 만나서 장벽을 넘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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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교수 개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제한이 네. 좀 있는 거고 네. 또 대학원 학생들한테 다른 전공들하고 융합 연구를 해. 그래도 교수님이 해야 따라가지 뭐 대학원생이 스스로 지가 옆에 과에 가서 융합하자 이럴 순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다 학교에서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네. 개개인의 노력보다 더 그게 네.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같은 펀딩 에이전시 네, 네. 연구비를 주는 기관에서 네. 그런 그 이 학제를 넘어선 초학제 간의 연구 쪽으로 자꾸 연구비를 그 더 많이 그 할당을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으로 그거를 예, 이렇게 예. 촉진하는 예. 게 될 수 있겠죠. 아, 네, 네. 그리고 그 고려대학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서울대학교의 이제 연구처에서 학교에서 아주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연구비지만 네. 그 이 과가 다른 대학이 네, 네. 다른 네. 그런 두세 분이 모여서 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비가 있거든요. 네, 저희도 있어요. 네, 그런 네. 것들이 그 이 대학 내에서 선생님들 사이에 이렇게 모이는 네. 거를 많이 도와주는 예, 역할을 예,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그 연구재단에서 연구 심사를 죄송합니다. 연구재단 네. 쪽으로 네. 넘어가서 네. 아니,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눈이 확 띄었거든요. 네, 네. 그런 쪽의 연구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이 탁과 타 전공 학생이 이렇게 막 모여 있다든가 네, 네. 그 연구원으로 네. 교수님들도 굉장히 겉보기에 멀어 보이는 연구를 같이 한다든가 이러면. 네, 네. 훨씬 더 채점하거나 평가할 때 좋은 평가가 내려지나요? 그게 이제 융합 분야 연구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융합성이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공이 모인 부분에는 점수를 후하게 줘서 네네. 그런 연구를 뽑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융합 연구.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
국책 과제 같이 큰 이공계 과제. 네, 이제 네. 제가 영재단 이사장 오면서 그거를 이제 그 열심히 추진하는 것 중에는 국책 과제의 큰 대형 과제, 이공계 네. 과제에는 꼭 네. 인문사의 연구를 같이 껴서 하는 아, 게 예, 좋겠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그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인문사의 교수님들도 어려워하시고 이공계 교수님들도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말씀 맞다나 굉장히 그 언어 와의 네. 문화의 장벽이 굉장히 커서 네. 근데 그거 열심히 자꾸 그런 쪽으로 그 연구비가 좀 투여가 되면은 네. 그것도 약간의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 예, 예.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저는 이제 제가 듣기로 서울대와 고려대 다양성위원회가 정식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설치가 되고 또 카이스트의 포용성위원회, 근데 이름은 뭐 다르지만 결국 내용은 똑같은 포용성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제가 또 홍기선 선생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서울과기대 태능에 있는 네 서울과기대에도 가장 최근에 또 하나 설치가 됐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2, 3년 사이에 이제 네 개 대학이 늘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약 400여 개의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이 있는 걸 생각하면 이제 겨우 1% 400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인게 이제 1%의 진전이 있었던 건데 더 많은 대학에 이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이게 이제 사회의 가치 변화 저희가 결국 학생을 교육하는 이유도 사회 변화와 발전 때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아쉬웠지만은 외국 기업의 글로벌 기업에 다 있는 다양성 커미티가 한국 기업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기업에도 다, 기업에 그게 다 설치되면 우리 대학생들, 취준생들은 이제 눈이 동그랗게 띄어지면서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셜 무브먼트가 필요해서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대학이 조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묘안이 좀 없을까요, 선생님?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는 여태껏 정부에서 정책을 해서 이걸 해라 그리고 이거를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한다 하면은 그게 항상 제일 빠르죠. 빠르게 네, 네. 빠르게 되는 그거였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다양성 그 의 경우는 밑에서부터 생겨나면서 네. 다양성 가치에 대해서는 요즘 뭐 언론이나 뭐 어느 프로그램을 봐도 다양성 얘기를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 반영이 된다면 글쎄 제가 바라는 거는 뭐 기재부의 공기관 평가든지 네, 뭐 이런 네. 평가 지표에 네. 얼마나 그 기관에서 다양성을 그 이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그 공기관의 평가 지표로 네, 뭐 하면 네. 아마 확 퍼질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예. 그 학교에는 자꾸만 뭐를 그 구속을 만드는 게 안 좋다 해서 네, 지금 네. 그걸 못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또 국립대학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저희 같은 사립대학에서는 국가가 그걸 규제하면 일단 굉장히 그렇죠. 거부감이 네. 들고 교육기관에 뭘 자꾸 규제하는 건 다양성 가치 확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더 큰 대의에는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건 제 굉장히 나이브하고 무식한 또는 생각입니다만 혹시라도 연구재단에서 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교육을 하는 대학에는 뭔가 좀 아니 저는 그게 네. 이게 아니 그 위원장님이셔서 저기 이사장님이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네. 왜냐면 그게 그렇다고 누구나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어떤 경제적 혹은 뭐 연구비 혹은 뭐 센터 설치비 이런 네. 것들을 지원한다. 네. 그게 결국은 학교 교육과 학생 교육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연구 역량의 상승으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불가능할까요? 네. 연구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그렇죠. 분명히 연구재단이 하는 일 중에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들을 연구재단이 네. 위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뭐 대학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교육부에 네. 그런 지표를 그러니까 대학들 평가할 때 네. 대학 재정 지원할 때 이런 것들도 그 대학 문화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이런 거는 제안을 할 수는 있겠죠. 예. 네. 예,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여성 교수님 임용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교원 그 공무원 그 저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적어도 국립대학, 국공립대학들은 네. 여성 교수를 적어도 정해진 기한 내에 적어도 한 25% 정도까지는 현재 사립대학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거를 요구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이제 그 국회 지금 그 트랙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거랑 발맞춰서 교육부가 그런 일종의 시행령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학교에 그거를 다 학교별로 네. 전공별로 네. 언제까지 어느 만큼 여성 교수 임용을 늘릴 건지에 대해서 그 적극적인 계획을 내라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시작의 촉진이 될 수는 있을 아,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교무부총장님 지금 들으셨죠?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이 조만간 25%로 디폴트로 채워야만 되는 시행령이 발표될 거라는데 우리 어떡하죠? 9%가 모자라는데. 뭐라 그러셨죠? 지금 얘기해 주셔도 되냐고.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네. 학교에서 이제 정책적인 방향을 교원을 충원을 할 때 네. 이분이 이제 가장 좋은 분이라고 학과에서 추천을 했을 때 공개 추천을 했을 때 우선 제일 먼저 보자 보는 게 학과 구성원들의 분포들을 한번 보자. 네, 네. 연령별 분포, 성별 분포, 추천 학교 분포. 네. 네. 아, 예. 네. 뭐 교무부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만간 25%는 메꿔질 것 같은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네, 그 이제 저희 제가 그걸 기억을 하던데요. 2000년대 초반에 정부에서 여교수 비율을 10% 무조건 채워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공립대, 사립대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10%를 뭐 그냥 급작스럽게 채웠는데 문제는 그 후에 데이터를 보니까 10% 딱 채우고 있자면 하나도 안 뽑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안 좋은 이유는 당장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장기적은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는 다양성의 가치가 전국 대학에 또 나중에는 중고등학교로 이 가치 교육이 파급되고 또 나중에는 기업에서도 이것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다양성 가치 확산을 하고 이렇게 사회운동으로 가려면 결국 대학이 먼저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근데 대학이 시작을 하려면 뭔가 모멘텀과 또는 인센티브와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과 서울대학이 협업을 하여 전국대학에 이것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내년도 또 사업 목표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예. 그때 이제 우리 연구재단 이사장님께서도 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네. 네,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재단이 어떤 지원을 해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 그런 예를 김지영 선생님이 뭐 무슨 거점센터 그런 말씀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안을 막 내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저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노 선생님이 노 교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재단으로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 보시면 분명히 또 어떤 길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아주 한정된 비용의 교비를 가지고 이 일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사정 뻔히 알면서 더 이상 돈을 달라 그럴 수도 없고 위축될 수밖에 자꾸 없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이것을 확산을 시키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액티비티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자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름이 있으면 차는 일단 시동을 걸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탁을 좀 어렵지만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중들에게 고려대학교의 학생들 혹은 교수님들께 어떤 바라시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연구재단 차원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열심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서울대학하고 고려대학이 이렇게 손잡고 이 다양성 이슈를 그 펼치는 일에 같이 나간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일이 이렇게 고려대학교 학생들한테 좋은 공감이 되면서 잘 퍼져나가기를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진짜 바쁘신 중에 시간 내시기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내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또 이야기 같이 나눠주신 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